아까 그 황장 소장이 얘기했던 그 여당이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보다도 더 거수기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했었는데, 여당 상황, 아까 김동구 대표 그런 얘기 했어요. 국회는 여소야대지만은 또 밖에서 지지도로 보자면은 여당이 또 앞다른 분위기가 돼 있어서 이게 딜레마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가 역할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여당도 완전하게 여론도 같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은 스스로 소수임을 자각하고 뭔가 정비하려고 할 것인데 애매한 입장이에요. 그 이제 뭐저 박근혜 때 민주당이 맨날 그 당시 새누리당 보고 청와대 여의도 출장 소장 뭐 얘기했는데 존재감이 너무 없죠. 존재감이 너무 없고 뭐 추미애 대표도 그렇듯이지만 내가 그쪽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뭐 이제 우원식 대표 얘기를 좀 하자면 글쎄 요즘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정치 평론을 하면서 내가 정치에 대해서 좀 잘못된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만 원내대표라는 자리,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에 대한 어떤 상, 이미지, 개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우원식 원내대표 하는 걸 보면 이게 집권당 원내대표인지 야당 원내대표인지,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상대당을 공격하는 공격.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원내대표는 협상하는 사람 아닙니까? 협상을 해야 될 사람이 상대 협상 파트너에 대해서 정치적 공격을 카메라 앞에서 계속 해대는 게, 좀더 박하게 얘기하면,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계속 사인 주는 모양으로밖에 안 비춰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좀, 야, 이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 정치는 타협인데,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고 인사 갔잖아요. 인사를 갔는데, 들깨 김성태, 김영 성태 하여튼 뭐, 악식에 한번 붙어보겠다. 들깨 성태. 뭐, 물고 안 놔주겠다. 뭐, 이제, 뭐 김성태 의원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막 이제 원내대표 됐으니까, 뭐, 한국당 패싱 이제 절대 안 된다. 내가 진짜 무릎 뜯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원식 대표 입장에서 좀 여유 있게 그걸 좀 받아주는 좀 나도꾸리면서 어쨌든 협상 파트너 좀 인정해주는 이런 게 그냥 이전에 봤던 우리가 보던 원내대표 집권당 원내대표의 어떤 하나의 모습인데 그것도 뭐 1cm도 안 밀리고 바로 맞받아치고 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존심도 없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최소한 그 집권당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그 아우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청와대한테도 뭔가 그 협상의 어떤 그 룸을 좀 확보해낼 수 있는 어떤 정치력. 당신이 모셨던 다른 여당의 대표들하고는 다른가 보지, 과거에? 내가 뭐 모신 적 없는데. 없어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예산 때도 우리 신종수석 누굽니까? 신임 정무수석 한병도 한병도 수석이 저 국회에 상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면 원식 원내대표는 내지 민주당이 그린라이트를 최소한 도루를 매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 이종범 정도 되면 감독 지시 안 받고 뛰지 않습니까? 근데 원식 원내대표는 작은 작전 하나하나마다 결재 맞고 아, 그런 것 같아요? 하는 모습을 저만 아예 여러 사람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의 존재감, 민주당 내에 뭐 당대표,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네. 것이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느냐 별로 안 된다. 아까 황 수장이 뭐 여권에는 차기 후보군이 넘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게 안희정이 유력한 차기 후보군인데 안희정에 대해서 이른바 그문 핵심 지지층이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공격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소수는 또 적폐라고도 예. 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문에 대해서 완전 영비어천과 불운아들만 살아남고, 자기 색깔을 갖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들은 안에서 다 말라 죽여버리는 작풍이 이른바 여권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되게 위험한 거죠. 과거에 열린 우리당을 만들어가, 저는 노무현 정권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 여당이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보인다고 봅니다. 자, 열린 우리 당에도 자기들하고 색깔이 맞지 않는 사람은 새천년 민주당에 놔놓고 칼라가 맞는 사람들만 드러냈죠. 그럼 이번 이 당도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전에 공천파동이 거치면서 칼라가 맞지 않는 사람은 국민의당에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는 강성과 청와대에 대한 투쟁 이런 부분에 앞장서는 한 20여 명만 발언하고 청와대를 엄호하고 또 청와대 대신에 폭로하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원내대표가 그 당내에 이 중요한 어떤 부분을 앞두고 있던 표결에 좀 실패할 때 좀 뭐가 나왔습니까? 원내대표 지역의 비리 문제가 나와가지고요.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어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강 잡으려고 뭐 나온 건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친이대 역할로 지금 여당을 지금 딱 끌고 가고 있고 그 친이대에 이제 보안국장이 있고 게시타포가 있고 이제 이래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지금 말은 구체적으로 연관되는 사람이 있어요? 게시타포 이런 거? 아니, 뭐 있잖아요. 뭐 중국 따라간 사람들을 다 뭐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 촛불혁명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적인 혁명이 진척되고 있다라고 입만 열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당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과제를 해결하고 풀어가고 이 타협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여당이 일당인데도 그런 형태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서 과거에 열린 우리 당처럼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지금 말은 안 하고 다 가만히 있지만은 박원순 보고 속마음을 갖다가 검사한다면 저 사람도 굉장히 입이 이만큼 돼요. 지금 경남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뭡니까? 성남에 이재명 시장 보고 속이 막 불불 끓고 안희정이도 끓을 거예요. 그러면 이 포스터 문 이후에 지금 청와대에 둘러싸여 있는 비서 정치한다고 하는 무슨 주사파 운동권 출신 이 사람들이 판을 다 짜서 문 대통령하고 가면서 나머지 당의 대중적인 정치인들을 거의 다 소외시키고요. 이 사람들을 엿을 미기고 있어요. 이건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잡아갈까봐 가만히들 있지만은 지지율이 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열린 우리 당이 이름 잘 지었죠. 이 글로 가니까 표현이 잘하네. 열린 우리 당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버렸잖아요. 저거가 탈당해가 만들어놓고 2년 딱 지나니까 남는 사람이 몇 명 남지 않고 전부 다 튀어나가버렸어요. 어이, 목청까지 올라가면서 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거 끝까지 더불어서 민주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봅니까? 좀 있으면 이제 전부 다 입안하기 시작할 거예요. 왕 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특히 국정운영 방식에서의 변화를 청와대 역할을 좀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한 7, 8개월 동안은 예전에 이상으로 상당히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심지어 뭐 저작글에서는 박근혜 때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물론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한 사람은 적폐입니다. 내가 적폐 한번 더 할게. 박근혜는 혼자서 TV 보면서 밥 먹었지만은 중국까지 가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뭐냐 하는 이야기도 네. 나와요. 그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랬잖아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게 청와대에서 나와서 뭐 이렇게 그 광화문 옮기겠다라는 그런 위치 이동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청와대의 어떤 궁궐 정치라든지 비서 정치 이걸 갖다가 정말 그 탈피해서 정말 국민과 함께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 뭐 이런 걸 하겠다는 메시지 아니었나 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개헌에서 어찌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그 연기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뭐 잘못하면 그건 뭐야 절로 가야 되잖아요 세종시로 이게 그래서 아마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국정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 강화문 시대 우리가 그 바라는 정말 그 비서정치, 군부정치가 아니고 국민과 함께하고 예 헌법상 나와 있는 총리와 장관들의 역할을 갖다가 이렇게 그 존중하고 또 그 부분들이 팔아가는 모습
이런 걸 이제 다들 기대를 했죠. 했는데 실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 그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다면 청와대만 보인다. 뭐 이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지적받아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물어봤더만은 어쨌든 거기에서는 지금 이 적폐 청산을 하고 새로운 어떤 틀을 짜기 위해서는 이 청와대가 조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만 보이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는 뭐 가독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 2기 정도 되면은 이 정권 2기로 넘어갈 때쯤 되면은 이제 좀 정상화되지 않겠나. 라는 어떤 그 기대를 가집니다. 가지면서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 알다시피 추미애 대표가 뭔가 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했다가 원래는 좀 조용하고 대신당과 원식 원내대표가 요새 많이 눈에 띄나요? 이 효과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본인도 약간 좀 어기소침한 측면도 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 추미애 대표 그 당선 자체 추 대표 자체가 어쨌든 당시에 보면은 어떤 신노 친문 세력 간의 어떤 또 서로 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는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우 대표 같은 경우에서도 뭐 엄밀하게는 그 이전부터 보면은 신노 친문 세력은 아니죠. 예, 그 민평년 쪽에 그 출신이고 이런데 현재 분위기 중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모순되는 부분들이 예. 대통령이 70% 정도의 어떤 내외의 압도적인 지지와 그걸 풀어내야 될 국회에서 여소야 돼. 그 중에서 여당 원내대표 상당히 참 어려운 자리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전에는 한번 눈물도 흘리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점에서 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예산안은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지만 선진화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공수처법이니 뭐니 국정개혁법이니 이거 뭐 애시당초 논의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잖아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네. 이 현재 여당의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들은 정말 그 힘들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 뭐 민주당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나는 광화문 시대가 얘기했고 촛불혁명 청와대에 무슨 이 그림에도 뭐 촛불혁명을 상징하는 그림까지 지금 그리면서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화가 그림을 일시 임대해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그게 뭐 광중 뭐 문제 나오니까 윤영창 한보수석하고 뭐 김현철 보좌관하고 앉아가지고 자화자찬 페이스북 방송 내고 보내고 이런 거를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착각이라고 보는 게 임종석 실장 아랍에미리트 갔다 왔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갑자기 가는데 하루 뒷날 얘기하고 갔다 와가지고 언론들이 다 원전 문제 때문에 국회 단절 위기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국회 운영이 나오라니까 휴가 가고 이거는 박근혜 때하고 뭐가 다르죠 도대체? 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하병 장병들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도 갔다 왔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고 난 뒷날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갔다 와서 뭐 때문에 갔다 왔다는 게 한마디도 안 한다. 그게 뭐 하나만 보면 그게 박근혜 정부 뭐가 다른지 제가 공무원들 이해가 잘 안 가는.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거는 말이 조금 나서니까 보태면 대통령이 13, 16 가는데 9일부터 12일까지 임종석 실장이 갔는데 자 중국에서 의전이 매끄럽지 않아서 발생한 사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트랩에서 환영은 영점 놓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만찬에 대한 공개가 하루 늦어진 거, 기자들 얻어맞는 거, 또 대통령이 리커창하고 약속이 안 잡힌 거, 이걸 총지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봤을 때 비서실장이죠.
현지에 이런 픽스되는 약속들을 챙겨서 대통령이 중국에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이 외유 중에는 청와대를 지키면서 할 때 그럼 가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갔을 때 중국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약 식사를 누구 하고 하느냐부터 이걸 다 잡는 거는 비서실장의 역할인데 비서실장이 그 막판까지 이 픽스되지 않은 그런 중요한 어떤 이 혼돈들을 방치를 하고 UAE에 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이 중국에서 벌어진 혼란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한 부분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로만 무슨 소통이니 국민과 뭐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불친절한 설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UAE만 급하다면 그럼 UAE만 왔다 갔다가 UAE에 갔다가 만나고 바로 왔으면 1박 2일이면 됐을 거예요. 그 과거 1박 2일 갔던 고위층도 많아요. 그런데 레바논은 또 왜 갔느냐. UAE에서 레바논까지 상당히 멀어요. 내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내가 많이 다녔지. 나발이었잖아요. 근데 UAE에 300명 동맹부대 있는데 그러니까 레바논이 뭐하러 갔냐. 한 달 전에 다 간 거를. 레바논 가서 북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모든 정권은 다 이제 정권의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정권의 안정을 뭐 최우선시하고 또 예, 기본적으로 이 권력이나 어떤 권한을 굳이 뭐 내놓거나 이제 분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지금 문재인 정부도 뭐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한 뭐 이제 견제나 어떤 그 시정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필요하고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야당인데. 아, 문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이제 되는 거는 그런 거는 역시 그 야당의 어떤 지리멸멸함 그것에 이제 기인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워낙 뭐 야당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문재인 정부가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이렇게 높게 뭐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우려가 되는 것도 당장 이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번에 그 분권형 개헌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절호의 기회고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제 겪으면서 정말 나중에 전 정세균 의장 얘기가 뭐 맞다 옳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다시 했던데 나중에 뭐 정말 지금 뭐 그 과거 그 새누리당 박근혜보다 더한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그런 어떤 그 개헌을 이번 기회에 이제 해놔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뭐 청와대나 여당의 기류를 보면은 사실 이미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굳이 뭐 분권 이런 거를 뭐 그렇게 썩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기류를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개헌에도 이 권력 구조에 대한 어떤 개헌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이런 자세를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게 뭐 야당의 지리멸멸 또 그거를 충분히 이제 활용하는 뭐 이제 청와대나 어떤 정부의 그 입장 이런 게 이제 같이 엮이면서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이번에 중국 방문 얘기 그 뒷 얘기도 좀 이제 그래요. 사실 저는 이게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참 평가가 지금 뭐 극과 극인데 저는 뭐 무조건 이거 홀대다 하고 홀뜯는 것도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120%의 성과다 이것도 또 좀 정말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중간의 지점 어딘가에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가 차라리 저런 식으로 저는 좀 뭐 의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건 좀 인정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감수하면서라도 연내에 꼭 했어야 될 어떤 이유 한중 관계의 어떤 좀 전면적인 그 개선, 복원 이런 거를 위해서는 좀 우리가 감수해야 됐던 게 불가피한 게 있었으니 좀 이해해달라 국민들이 차라리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진실성이 있는 거지 또 무조건 또 눈이 뻔해 보이는 것도 그건 아니다 없다 하면서 120%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게 또 통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아까 얘기한 뭐 견제할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높은 지지율이 계속 되니까.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거 결과들 아닌가 싶어요. 그 최근에 뭐 하여튼 굉장히 이 잘 나가던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최근에 좀 승부를 겨본 사람들이 밥 먹자 얘기를 희한하게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앞으로 그 정치 지도자들이 박사원 박사를 찾을 시점이 되면은 전국의 중요한 사인으로 저도 알고 있을게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기를 하다가 보면 내 신명은 뭐 못 밝히겠는데 여기서는 신명 밝혀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박 핵심 지지층의 에너지가 생각보다 낮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조하다? 아, 생각보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할복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막, 뭐, 예를 들어, 뭐, 엄청나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매니아는 문바, 박바, 이렇게 하잖아요. 박근혜의 열린 지지층도, 문, 대통령 열린 지지층 못지 않게 센, 그러니까 매니아를 갖고 있는 두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박이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두려워했다라는 식으로 나는 읽었다고. 그 향후, 이제 박근혜 구속 이후에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파 진영이 계속 신경 썼던 것은 뭔가 하면 박근혜에 대한 열렬 지지층을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딱 보니까 굉장히 센 줄 알았는데 생각 밖으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향후 본인이 정치적인 복귀의 어떤 걸 짜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문도 마찬가지인 게 전부 이 핵심 열렬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집권 블록도 그러면 누구든지 문에 대해서 애정어린 내재적 비판을 할 수 없는 원천봉쇄 되는 그 문화가 박근혜 때와 똑같이 형성이 되고 모든 종평이나 여기서는 문계라 생각을 불러야지만이 뭔가 좀 집에 갔을 때 잠이 편하게 오고 조금 비판했다가는 꿈자리가 사놓은 악몽을 꾸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런 감각들이 없느냐는 엄청나게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다고 본다면 뭐 민주당의 역할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이게. 비판이 단절되고 통이 단절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청와대 대통령과 비서들 중심의 이른바 저항적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패턴은 그러니까 네. 이게 이란성 상징이가 아닌가 두 개가. 그래서 안철수 유승민이 얘기하는 중도라는 거는 이 광신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 광신도 집단에 잡혀 있으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거 문제 그 구조에 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박근혜 정부하고 대비가 되면서 상당히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똑같다라는 평행 이론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박상원 박사는 거의 평행 이런 수준의 현실로 얘기를 하고 있군요. 저는 좀 주제에 근접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외교 관계 쪽도 있고. 지금 그 북핵 한반도 상황에서 예. 이번에 중국에 가서 합의를 한 게요. 전쟁 반대 불용.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대화를 통한 남북적 해결. 이거 나머지는 뭐 남북 관계 개선인데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현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을 실드 치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를 사실상 이쪽이 다 따라준 겁니다. 문 쪽에 이 정권의 이야기도 비슷했지요.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이 북중러, 그 다음에 한미일, 3대3 구도에서 이탈해서 중국 쪽에 상당히 기울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한국의 문 대통령이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저쪽은 안 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나오지만은 미국의 신안보 전략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이 잠재적 적 수준의 경쟁국이라고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건 그 적국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가장 큰 잠재적 적국이다라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북핵 국면에서 한국이 지금 주한미군이 이탈하 이렇게 3만 8천 명이 있고 미국하고의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 협조를 하기보다는 저쪽에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미국이 느끼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저한테도 많은 미국 쪽에 있는 라인들이 그런 걸 물어오고 지금 이제 결론을 좀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가면서 굉장히 꼬이는 일들이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이 북핵 문제의 마무리 국면에서 그것이 이 무력적으로 해결이 되든 극적인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이 되든 한국은 이 문제에서 당사자 역할을 하지 못한 채로 갈 거라는 거죠. 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는 거지. 협상으로 할 거냐, 무력으로 할 거냐지. 그걸 뭐 한국의 입장을 의식을 해서 하는 부분에는 이미 한국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입장을
이렇게 고려하는 부분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도록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배신자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명적 공동체라는 말까지 문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네여섯 번씩 했어요.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적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중국을 운명적 공동체라고 하면 이게 중간에서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지 뭔 수가 생기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저는 아직도 북핵 문제가 딜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보수지만은. 그러면 딜로 끝날 때 어떻게 딜로 끝났냐. 한국하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딜을 해서 이 사태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적어도 한국이 운전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안 준다는 거고 북한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한국한테 공연히 이 일에서 극안군으로 끼어넣어서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을 하겠어요? 북한의 속마음은 중국하고 한편이지만은 네. 중국을 극안군으로 끼우고 싶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사태의 마무리 국면에서 문 정권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닭도증 개 모양이 돼가지고 천장만 쳐다보는 일이 발생하고 이게 문 정권의 이렇게 예. 무너지기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지금 쟁점이 특히 지금 이번에 중국 방문 관련해서 됐던 것이 의전 관계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 황 수장이 지적하는 바 의견을 가끔 제시한 분도 있어요. 신냉전의 3대3 구도에서 2대1대3으로 되어 있는 한국만 약간의 새롭게 중국에 치우치려고 하는 가운데 동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것인데 뭐 견해를 달리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우려도 하는 바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면 황수장 견해 어떻게 보세요, 유 박사님? 지금 상당히 특히 그걸 가지고 청와대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좀 그런 성향이지 않느냐까지 붙여서 그 홍준표 대표도 해석을 하고 있던데. 근데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뭐 어렵게 뭐 이루어진 맥락을 감안하면은 저는 한중 간의 그런 이제 합의,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다소 좀 불편한 뭐 그런 거는 뭐 분명히 뭐 있을 텐데 거의 뭐 사실은 뭐 트럼프에 대한 어떤 견제가 합의 아니에요. 그 네 개 조항 이제 보면은 트럼프 전쟁 말고, 관련 얘기라든가 그리고 한중과 한국과 중국은 이런 식의 해법을 원한다는 이런 이제 그 신호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불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의 어떤 복원이라는 어떤 맥락 등등 또 그 북한 문제의 어떤 그 해법의 어떤 기조 이런 거 생각할 때 뭐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를 또 재확인한 거는 좀 의미가 있었다. 한중간에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중국이나 한국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사실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에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이게 근본적인 뭐 한계는 도리가 이제 없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북핵 문제가 다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좀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물론 여전히 아까 황소랑 얘기처럼 최종적으로는 딜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 이것이 뭐 여전히 뭐 저 역시도 있지만은 최근의 상황은 상당히 좀 이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옵션이 좀 이제 우려할 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또 충분히 열려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뭐 틸러슨이 조건 없는 대화 얘기 꺼냈다가 거의 뭐 이제 무력화되다시피 하면서 진압을 이제 당했고 그래서 뭐 트럼프 행정부의 뭐 기조는 역시 뭐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이제 부상이 되면서 실제로 지금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그 대응 훈련 같은 게 뭐 일본이나 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라든가 오히려 한반도 주변국에서는 그런 게 가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상당히 좀 내년 들어서 한 2월이라든가 이런 게 좀 상당히 좀 우려가 이제 뭐 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 한 보사는 김동구 대표 여기까지 듣고 마지막 개헌 얘기 좀 제가 아까 그 우리 박 소장이 이야기하신 그 좀 양쪽의 어떤 이렇게 그 이 이전에는 패권주의라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안희정 지사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그 흔히 말하는 그 이 문재인 지지 세력의 굉장히 뭐 적폐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이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도 지 못해가 있잖아 이렇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지 못미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마지막 서전의 그 모습들을 여전히 전부 다 가슴 속에 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그런 불행한 어떤 이 사태가 그 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어쨌든 간에 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지적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정서가 깔려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이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이 안 되는 못 되는 어떠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제가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청와대 대통령은 항상 뭐 반대 이견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청와대와 그 여당 이쪽에서 뭔가 그런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이 방중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해야 이게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열려 있고 그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아니면 오히려 이 역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그 북핵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대 이 새로운 전개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우리는 아마 시도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북핵 관련돼서 이렇게 이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정말 운전자론을 뭐 이렇게 기세 있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뭐 이 그것도 좀 토로했고 이번 중국의 그 문제에서도 제가 듣기에는 참 소국의 한계를 갖다가 또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게 현실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아까 뭐 군사 옵션까지 포함된 속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계속 보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미국 또한 전쟁을 벌릴 수는 없다. 그게 군사적 옵션을 갖다 실행해 나가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자기들은 어쨌든 그걸 계속 견제한 상태에서의 어떤 이 힘에 의한 어떤 굴복을 갖다가 그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그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도 지금 핵무기 그 무력 완성을 선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뭐 버틸 어떤 이 여력이나 이런 것들은 비축되어 있길래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 좀 우리의 역할 정말 그 운전자론으로 모든 것을 추구해 나갈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주변 국가에서도 어떤 평화적 해법에서 지금 나와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어떤 이 그 잠정기간 중지 연기 뭐 네.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 물꼬를 털면서 예를 들면 대화의 장을 갖다가 이렇게 그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미국 쪽을 설득하고 예를 들면은 이 중국은 뭐 그런 입장이니까 원래 12시 반까지 할 거죠? 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의 삶도 그렇고 시장을 10시 반인가 개인의 삶도 그렇고 정치적 삶도 15분이니까? 그렇고 15분이니까? 아니요 그대로 해 10시 땡 끝나 자기 뇌 속에 있는 어떤 프레임이 딱 형성됐다 칩시다 그게 뭐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컴플렉스든 뭐 자기 이념적 성향이든 그 프레임이 형성되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역동적인 현실을 재단할 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자꾸 전쟁이냐 평화냐는 프레임으로 보면 이게 해법이 잘 안 나오는 게 그럼 전쟁할 거냐 아니면 뭐 전쟁 아니면 북핵을 인정할 거냐 이게 말고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 또 미국이 냉전 시 구소련을 무너뜨릴 때 전쟁했습니까? 전쟁 안 했거든요. 평창을 통해서 CIA가 들어갔고 그다음 US 달러가 들어갔고 안에서 무너지는 형식 그러니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은 전쟁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 김정은만 따르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대국 미국과 중국 간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지구상 어디에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다양한 전략적 테이블 꼭 전쟁이냐 아니면 북핵 인정이냐 아니면 북미 협상이냐 이 말고도
무수히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전략적 옵션들을 많이 시작거리고 있을 거라고. 그럼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응 자세도 기민해졌어요, 사실은. 굉장히 기민한 움직임들이 보인다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굉장히 긴박한 움직임에서 문만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 예. 중국의 우리 대한민국 홀대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미국하고 잘 최근에 일련의 상황에 대한 정보 자산을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바탕으로 중국의 속마음을 우리가 리딩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읽은 상태에서 네. 중국을 향해 접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예. 그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접근 방식 자체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걸 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항상 얘기할 때마다 외교 안보 분야는 역할 분담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식적으로 정부 대 정부 간에 협상하는 정부의 태도하고 또 야당이라든가 언론이 대하는 또 역할 다른데, 대신 그것을 수렴하는 방식에서는 이것을 너무 이번에 여당 쪽에서는 뭔가 맞대응하는 국내 정치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았다라고 봐요. 그것을 아까 유창선 박사가 지적했다시피 적절히 조화시켜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의견이 하나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인데, 국내 정치의 대립처럼 하는 것은 좀 처리하는 방식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을 좀 진행자로서 갖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 같기도 한데요. 매번 나오지만은 별로 그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개헌 관련 얘기입니다. 원래 보면은 이번에 예산안 국회가 끝나고 나서 다음 진행되는 과제는 사실상 선거제도 개편이라든가 개헌 문제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였죠. 특히 여당 원내대표하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었지만 또 메모까지 주고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1, 2세력이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그렇고 개헌은 별로 의사가 없어 보여요, 홍 소장? 저는 개헌이라는 게 지금 이 원내에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전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개헌 세력들, 특히 뭐 국민의당이 핵심이죠. 그런 부분을 달래기 위한 어떤 수로 던지고 있는 것이지, 과연 개헌을 할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핵심에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같이 엮는 것도,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바타제로 서로 거론한 것이지 별 연관성도 없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개헌에 대해서 현 정권이 이렇게 뜻이 없고, 정권은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통령 중심제, 이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의 모든 권력이 쏠려있는 이 시스템이 낫다고 보고, 또 다음 정권도 자기들이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권 초반기에는 개헌을 이렇게 공을 메고 할 생각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때 투표 붙이겠다는 것은 뭐 그냥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언제 개헌이 오느냐. 현 정권이 이제 지지율이 추락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총선을 치르면서 현 정권도 이제 퇴임 이후가 걱정이 되고, 이럴 때 이제 또 개헌론이 힘있게 다시 한번 나오는 거지, 그 전에 나오는 개헌론은요 전부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헌을 이렇게 뭐 선도할 만한 세력이 지금 보이질 않는 상태예요.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청와대나 뭐 여당은 굳이 개헌할 필요성을 이제는 뭐 못 느끼는 것 같고, 계속 뭐 집권할 가능성이 뭐 크다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굳이 그 권한을 뭐 분권을 할 뭐 그런 필요성을 뭐 못 느껴서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고, 뭐 자유한국당은 지금 부정적인 그 태도를 뭐 뚜렷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3사당 뭐 사실은 뭐 국민의당이나 또 바른정당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들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근데 또 지금 뭐 통합 문제 때문에 개헌 의제화 뭐 시키는 거 밀고 나가는 거는 정작 지금 뒷전으로 좀 밀어버린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동력이 뭐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 촛불시민혁명의 제도적인 완성도 개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뭐 좀 이제 유감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이대로 가면은 뭐 별 뭐 뾰족한 결과가
없을 거로 이제 우려가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해법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점차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어떤 거였죠?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이 이제 없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이제 발의를 해라. 발의를 하면은 물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은 어떻게 그게 통과가 되겠느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때 던져 놓으면은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 탄핵 때 이제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개헌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여론이랑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대통령이 발의하고 그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발의를 촉구를 했는데 저는 이대로 가면은 차라리 그 방법을 좀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예. 문제는 과연 또 청와대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하는 딜레마죠. 지금 육 박사가 얘기하는 이제 청와대로 일단 공을 넘기는 방식은 최근에 국회에서 좀 거론되긴 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이번 달로 끝나는데 연장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청와대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에 거쳐서 발표를 했었지만은 국회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부 형태, 정부 권력 구조 관련 쪽보다는 뭐 기본권, 지방분권 이런 건 내용을 담고 있어서 또 그 자체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개헌을 좀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어요? 국회 협의 아니면 대통령 발인데 국회 통과는 둘째 치더라도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번째 개헌 얘기가 촛불 항쟁의 결과로서의 역사적 아젠다로서의 개헌과는 동떨어진 얘기였어요. 권력 구조 문제가 아니고 정부 형태 문제가 아니고 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개헌 비슷하게 뭐 분권, 지방분권이라고 기본권. 네, 기본권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할 의사가 없는 거로밖에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개헌 동력은 없는 것이고 개헌이라는 역사적 의제가 황수령 얘기했듯이 원내 전략에서 협상에 의했던 지렛대화되어버리는 뭐 그런 정도면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개헌을 물고 나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정권 후반기의 개헌론이라는 것은 다 정략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동력이 없다고 본다면 결국 동력은 정권 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이해, 의지가 약하다면 거기다가 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뭐 전혀 생각 없다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으면 뭐 개헌 논의는 사실상 향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후에는 개헌은 좀 무기력한 쪽에서 종종 꺼내는 가운데 사실상 새해 들어서는 그냥 지방선거 경쟁 국면이 가겠네요. 각 개별적으로 자기들 뭐 지역 타진한다든가 뭐 서울시장 경선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 얘기겠네요. 서울시장 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얘기해 보죠.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번에서 박원순 시장을 네. 정리하기가 쉽겠느냐. 본인이 선선을 가겠다는데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경선까지 뭐 하자 이렇게 나갈 때. 그렇고 뭐 지금 야권에서는 홍 대표가 있다면 새로운 젊은 인물을 한 명 데리고 오려고 홍모라고 홍정호 얘기했죠. 네, 그렇게 뭐 유해도 홍모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황교안 카드가 뭐 그런데 다 이미 끝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뭐 결국은 이 현재 야권에서 누가 오는가가 핵심인데 야권에서 기존의 기득권의 유명한 정치인들 중에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선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거기 나와서 이렇게 참패를 하는 이런 부분을 원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로 이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네, 이 두 가지 포함해서 뭐 견해가 있는 분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을 좀 뭔가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대로 관찰이 될지 또 하나는 새 문재인 정부의 친문 세력들 일부가 새롭게 지금 이제 지방 선거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보는지 두 개를 포함했습니다. 아니 이제 여섯 개 안 되면 뭐 당대표 정계를 놓겠다 홍준표 대표에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막 전략공천의 뉘앙스가 있는 깜짝 놀랄 인물을 발굴해서 투입하겠다. 뭐 서울의 홍정욱, 뭐 또 경남지사는 누구, 뭐 부산시장은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부산만 놓고 보면 예.
아니 저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직 서병수 시장이 경선을 요구하면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직 시장이 경선을 하자 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경선 안 되고 당신은 안 되고 이 사람 할게. 그 사람을 A라는 사람을 서병수 시장을 대체해서 무슨 수로 후보로 만듭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홍 대표가 그 영남 5개 지역에서도 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딜레미는 경선을 하면 서병수 현 시장 1일 것이고 본선 나가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딜레모죠. 딜레모인데 그럼 경선이라는 걸 빼버리고 현직 시장을 그냥 전략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 꼽는 방식이 가능한다. 그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이 경쟁력이 있지 이기는 게 많다면서요? 뭐 그렇죠. 현재 우리 김영춘 누구도 장 김영춘 장관도 뭐 이호철 왜냐면 이제 뭐 그 여론조사 오버전 뭐 다 아, 그렇죠. 지금 야권이 이기는 여권 아 여권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대구도 권영진 시장 마찬가지 아니고 권영진 시장 지지도가 썩 높게 압도적으로 못 나오니까 막 도전자들이 붙는데 예를 들어 송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권영진을 갖고 실패할 거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할 때 경선하지 않고 저를 경선한다. 그건 네.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문제는 사실 예선이 본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권에서는 경계해야 될 것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자기 주자군들이 흠집이 입혀진다. 김경수가 박원순을 만나서 경남지사 가라 했다는 것도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메신저가 김경수라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공학적 어떤 청와대 중심의 조정 과정에서 자기 후보군들이 굉장히 상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선거 황당, 참 지금 암담하죠. 암담한데 예. 홍 대표가 현재까지 보여준 리더십만 놓고 보면 그 여섯 개 지키기도 그렇게 그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대표를 해야 여섯 개를 지키죠. 아, 다음 우리가 뭐 지금 이제 날짜가 뭐 3일 남았는데 그때 대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겠죠. 20년 이상의 정치 선거 컨설팅을 해온 벌리뉴스의 이인컴의 대표 김능호 대표. 대법이 어떠십니까? 대법 예측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저는 그 지금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 봐요.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전략공천을 해서 깜짝 놀랄 후보를 내놓겠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갖다 바꾸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그 민심의 어떤 평가,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걸 배제하고서도 자기가 이렇게 그 주창하고 또 그렇게 결정해 나갈 수는 그건 없는 거거든요. 예. 이 정치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이전에 대선에서 반문연대가 있다가 그게 이렇게 무산됐지만 그 야당으로서는 참 막바지에서의 어떤 선거연대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거기 당락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뭔가 붙어볼 만한 선거는 그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선거연대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서로의 어떤 그런 부분 지분을 인정해주면서 예를 하는 그거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여권에서 이제 굉장히 그 후보 경쟁이 치열한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저는 이렇게 그 새로운 어떤 리더십도 나올 수 있다. 이번에 제일 지방선거 때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대권 후보들,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당력단체장 선거에 다 거의 나온다. 네. 이게 그 뭐 몇 분은 제외하겠지만 어쨌든 왜냐하면은 그 임기하고 대통령 시기하고 거의 지금 네. 맞물리는 거거든요. 둘 다 노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번 이 선거의 어떤 승패가 네. 이 여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서는 네.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이야만이 이후 전국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뭐, 그런 김경수 의원이 박 시장 만나서 경남지사 가라는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네.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이 박사 한번 얘기하실래요? 대구 경북 정도 제외하고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분위기가 뭐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전남 정도가 이제 국민의당이 좀 근접전을 서로 좀 벌일 경쟁이 좀 될 만한 그런 정도일 것 같고 예. 나머지는 뭐 민주당 공천이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 큰 거이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박원순 시장이 과연 공천을 받을지 이거는 조금 유동적이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가장 이제 앞서 있는 주자이긴 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좀 교체 심리가 발동이 될 때도 지금 됐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좀 이렇게 박 시장한테 이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좀 환경인 것 같아서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도전하는 뭐 주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경선하자고 하면은 뭐 경선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선을 했을 때 과연 박 시장이 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뭐 가봐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같은 경우는 좀 최종적으로 누가 공천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내가 오늘 갑자기 진행하면서 느낀 게 네? 제가 다른 방송도 진행하지만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 분석가들이 다 네 명 여기 있어서 각 정당들이 이분들 얘기만 들으면 잘 될 것 같네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죠? 아예 중간에 분석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뭐 이제 우리가 실리기는 이게 2008년 1월에 실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토론 자체는 2017년 마지막에 예. 있었으니까 독자들한테는 뭐 새해 뭐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우리 패널들은 또 지난해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주류식 진행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 주류식. 이 지면에는 좀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주류. 메인스트림.